자, 먼저 브랜드 계정과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브랜드 계정을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자, 대한민국의 우리 재벌 그룹들 아시죠?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있으니까, 자, 대우그룹으로 봤을 때그 대우그룹이 방만하게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다가 하나의 계열사가 무너지면 그룹 전체가 쓰러졌듯이, 여러분들께서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을 여러 개 만드시다가 만약에 하나의 계정에서 여러분들도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실수를 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이 삭제가 되면 나머지 채널까지 다 삭제를 당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새 계정으로 만드신다면 문제가 있는 채널만 없어질 뿐이지 다른 채널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절대 브랜드 계정으로 숫자를 늘려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